자, 교재 523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성립이죠. 일단 계약은 낙선 계약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 행위는 승낙이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요. 따라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합치라고 해요. 또 당사자가 일치가 돼야 돼요.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병한테 승낙했다. 아니죠.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자인 갑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거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만약에 불합의와 착오죠. 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 것.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건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우측에 보시면 청약의 의미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고요.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것이고요. 2번 청약자와 상대방인데 이거는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곳도 청약인데 누구한테 하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죠. 물론 그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을 우리가 청약자라고 할 텐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커피 자판기를 누가 설치했는지 알 필요가는 없겠죠. 따라서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꼭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 결론인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청약의 효력입니다. 청약은 의사표시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번 청약이 구속송해가지고 구속력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가 있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이 도달된 후에는 그 청약 승낙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또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거든요.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상대방에게 승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요. 끝입니다. 이런 내용 우측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승낙이 나오죠. 528페이지. 승낙 의의는 보시기 바라고 1번 승낙의 상대방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갑이 청약을 했으면 누구한테요? 갑에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인연이 하거든요.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인연이 하면 인연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청약의 변경을 가한 승낙. 아, 이거 뭐죠?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라고 봅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2번 승낙의 효력, 승낙 적격 해가지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고요. 승낙 기간이 정하지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승낙의 효력 발생의 시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승낙을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발신한 때거든요. 충돌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의 판례 입장이에요. 자, 해제 조건이라는 건 뭔가요?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일단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승낙 기간 내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또 은근히 헷갈려요. 해제 조건이라는 건 물론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그냥 따로 기억하자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정해지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에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기간을 뭐 했어요? 정했어요.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하면서 3월 12일날 발신을 했는데 3월 19일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내 도달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발신한 때니까 3월 12일 날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됐어요.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발신한 때인 거죠. 자, 좀 교재를 읽어볼 건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승낙 기간이 3월 20일이고요. 승낙을 발신할 날짜가 3월 10일이잖아요. 8일 정도 여유가 있죠. 충분하죠. 이렇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연착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인 거예요. 다만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항상 승낙아 발신시 며칠이죠? 3월 12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530페이지로 올게요.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작년도 문제인데 문제를 냈네요. 2020년 3월 2일 갑은을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3월 10일로 정했죠.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승낙기간이 며칠입니까? 3월 10일이죠.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하였고 이 서면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자, 도달이 됐다면 철회할 수 있죠. 아, 도달이 안 됐다면 철회할 수 있죠. 근데 도달은 언제입니까? 3월 4일이죠. 그죠? 그러면 3월 4일에 도달했으니까 3월 4일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3월 4일 이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은 2번과 1번. 을이 발송한 승낙 통지를 2020년 3월 9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년 3월 10일에 성립한다. 자, 승낙의 통지를 보냈다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월 10일 날 잠깐만요. 답이 좀 이상하네. 3번 보기에요. 답이 좀 이상하네. 을이 2020년 3월 10일 계약 내용의 병률 가에 승낙한 경우 갑을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아, 답이 1번이구나. 1번. 저는 오타가 있는 줄 깜짝 놀랐네. 정답을 1번으로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1번 드릴게요. 아이 참. 저는 이제 오타를 했네 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지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승낙 기간은 며칠입니까? 아, 3월 10일까지인 거죠. 3월 10일까지 정해서 청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 서면이 3월 4일 날 을에게 뭐죠? 도달이 됐어요. 청약이 도달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3월 4일이죠. 자, 그러면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3월 4일이 지났죠. 도달된 후죠. 따라서 원칙조 처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모든 사 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임의로 뭐 하지 못합니까?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을이 발송한 승낙 통지가 3월 9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자,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가지고 3월 9일 날 갑에게 도달됐다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성립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지죠. 그러면 3월 9일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3번. 을이 2020년 3월 10일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갑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을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4번. 을이 2020년 3월 9일 발송한 승낙 통지가 2020년 3월 10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3월 9일 날 발송한 승낙의 통지가 며칠 날이죠? 3월 11일 날 도달됐잖아요.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갑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만일 을이 가백의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체가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갑은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은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양청이 모두 도달된 시점은 언제냐면 3월 6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년 3월 6일 도달했다면 양청에게 모두 도달된 시점은 3월 6일이니까 3월 6일날 계약이 성립돼야 되므로 2020년 3월 4일 성립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1번으로 바꾸시기 바라고 해설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우측에 이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승낙할 필요 없이 양청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방금 지문 나와있지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잖아요. 그럼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는 말은 두 청약 중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2번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532페이지 맨 후에는 계약의 성립식입니다.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먹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안때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자, 원시적 전무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무불능은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러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한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한 사실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넘을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아요. 또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이 돼요. 요거는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요.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고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에 적용 범위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도 민법의 취지에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측일수행 과실책임 인정해요. 근데 우리 학자분들은 이 계약측일수행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을 적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이죠. 보통 교섭 단계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단계에서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에도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는 점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인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에 효력해가지고 쌍무계약의 특질이 나오네요. 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우리 쌍무계약이고요. 이러한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2번 성립상의 결련성이고요. 또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고요.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지만 쌍무계약이니까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죠. 아무튼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534페이지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봐야 되는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